우리 송재호 의원께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분야에 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과 지방정책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제가 이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대통령직속 위원장을 두번 했죠. 연임해서 했고. 또 이번 이재명 대표 체제가 아니라 지난 체제 때도 송영길 때도 했고요. 네. 이낙연 대표 때도 또 사실은 비슷한 걸 했습니다. 그래서 쭉 이쪽 일을 민주당에서는 제가 독점적으로 이제 맡아 하고 있고요. 이번 정부가 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 정책, 균형 발전 정책도 문재인 정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 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좀 특별한 혜택을 줘서 좀 특별한 지역을 좀 만들어 보겠다. 지방 시대를 열겠다. 그래서 뭐 거의 사실은 유사하고요. 업구만 좀 다르지. 그래서 꽃 같은 정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야 협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국민의힘하고 우리 민주당하고 지역 균형 발전 포럼 이렇게 해서 협치 기구를 만들어 있습니다. 저쪽 대표는 이제 박성민 네. 의원이 이제 저쪽 대표고 이쪽은 이제 저 해서 이제 1번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매한 달에 한 번씩 우리 한 달에 한 만나고 번씩. 이제 예. 며칠 전에도 제가 뵀습니다만 우리 만났습니다만 처음 해야 될게 이제 지방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같이 좀 해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제주도로서도 어느 공공기관을 이전해 올지에 대해서 또 우리도 이제 숙고해서 이거 달라고 해야죠. 그냥 저번처럼 주는 거 받아서는 안될것 같아요. 이제는 필요한 한두 개를 좀 관광청도 그 대통령 하겠다 이제 어떻게 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청와대 물어봤더니 사라진 거 아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일들을 차질 없이 제가 또 서울에서 해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또 한계를 느끼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이. 그래서 제주 관련 지역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와 관련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겠나? 뭐 아까도 앞에서 벌써 지적됐듯이 제2공항 관련해서도 벌써 패싱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이 지역 균형 발전, 특히 제주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어떤 기조로 대응을 하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윤석열 정부가 모든 지역에 주는 것, 이거는 뭐 우리가 그거는 고려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기회발전특구라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몇개 지역을 선정해서 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주도에 적합한 산업을 선정하고, 여기 예를 들면 뭐 바이오 헬스다, 바이오 헬스를 선정하고, 바이오 헬스 기업을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기업을 유치하고 여기에 양성하는 인력을 제주대학이든 한라대학이든 여기에 학과를 신설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제주도가 지원하겠다고 협약하고 해서 패키지를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기업, 대학, 행정의 패키지를 만들어주면 정부가 첫째 규제를 전부 없애주겠다. 니네가 해다 없애달라는 규제를. 두 번째는 지원해달라는 돈을 지원해주겠다. 이거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처음에 두세 개줄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주도를 먼저 하나 가져오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게 송재호 네가 야당 의원인데 그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묻는 건데 저는 뭐 그냥 감히 이야기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야당 위원장인데 그 그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아니면 행안부 장관한테 가서 야, 그 제주도 하나 안 주면 내가 협조가 되겠냐 앞으로 뭐 이렇게 좀 해서라도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이점은 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까 같이 이제 국회에 지역균형발전 포럼이 지난 9일 1월 9일 출범을 했고 또 초당적인 협력이 이뤄진다고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총선이 다가옵니다. 과연 초당적 협력이 가능할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 우리 제주 달라. 아유, 안 돼. 우리 가져가겠다. 이랬을 때, 과연 여야 협력이 가능하겠느냐? 라는 부분은 제가 좀 의문을 갖습니다. 정치 국회에 와 보면요, 제 국회 와 보니까 부국장님, 겉으로는 막 싸워요, 늘 정쟁하고 뭐 저렇게 싸움판이 있나 할 만큼 제가 봐도 뭐 이런 이 난장판이 있나 할 만큼 싸우는데 속으로는 할건또다 합니까?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든 법이든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네 혼자만 다 못 갔거든요, 실은. 다 갖고 싶어도. 또 지역이 있기 때문에 나눠야 되는데, 다만 그 나누는 몫에 제주 몫을 얼마만큼 가져오는 부분이냐, 이 부분이냐는데, 이 부분은 꼭 오히려 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일 때가 더 힘든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당이어서 더 말 못하는. 근데 야당이니까 뭐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거예요. 안 주면 없다 말이에요. 협박도 하고. 예, 그래서 그건 실적으로 증명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언론에 실세로 찍히시는 거 아닙니까? 찍히는 거죠, 좀. 제주특별자치도 얘기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 처리에 기대를 모았던 7단계 제도 개선이 뭐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7단계 제도 개선만 놓고 보더라도 처리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제주만의 특화도 점점 사라지고 있고, 특별자치도의 위상,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맏형인 거는 분명하죠. 17년이 지난 맏형은 분명하고, 또 그렇게 좀 특별한 자치, 다시 말해서 분권을 좀 많이 해준 지역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데, 이제 행정부든 국회든 학자든 뭐 다 동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내막을 보면 이제 권한을 주기 싫은 거죠. 그거는 참 어디나 지금도 법사위의 7단계 제도 개선 과제가 걸려있는데, 걸려있는 거 다른 거는 뭐 다 그냥 법률 체계니 뭐 다 형식이고요. 지금 하나가 카지노인 허가를 제주도지사에 주고 그 관계를 도 조례해 준다는 게 맞느냐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그 법사위의 유상범 의원이 문제 제기의 핵심입니다. 왜 제주도만 제주도에 주고 조례에 정하냐, 대한민국 법이 있는데. 이 문제 제기인데, 이런 문제 제기는 늘 앞으로 왜 제주도만 주냐. 네, 이거는 뭐 저희들이 설득하고 계속 해나가야 될 이야기고요. 앞으로도. 전라북도나 강원도가 특별자치가 된 거는 저는 우리 제주도로서는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우군을 얻은 거죠. 우군. 예. 네, 그리고 강원도가 뭐 말 들어보면 무슨 제주도처럼 할 생각은 없고요. 또 전라북도도 자기는 그냥 새만금 하나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힘을 합쳐서 제주는 제주도대로,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대로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토대가 된 것 같습니다. 큰 힘이 거꾸로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군이 생겼는데 이제 거기에서 제주도는 더 맏형으로서 더 권한을 갖기 위해서 포괄적 권한 이양을 주장을 이제 하기, 그동안도 해왔지만 이제 우군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7단계 지금 이야기했는데 16년 동안 7단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2년 반 정도에 하나씩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총 4천 건이 넘는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매번 가서 이거 해주세요 해서 뭐 상임위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져온 거예요. 그 이 짓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걸 지금 말씀이. 그래서 야, 그냥 제주도는 정말 국가가 해야 될 일 말고 지역이 해야 될 일은 이거다 해서 이거 좀 도조례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포괄적으로 탁 주면 좋지 않냐.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주는 게 좋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북쌤이 이게 헌법 개정 사항입니다. 우선 이 대한민국 헌법이 87년에 개정이 돼서 아직까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정치권은 저를 비롯해서 욕을 많이 먹어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냐. 지금 87년에 태어난 우리 아들이 87년생인데 손자가 지금 제가 둘이나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 헌법을 빨리 개정하고, 개정하면 그렇게 지금 부국장님 이야기들 해야죠. 당연히 이건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꽤 있는 건데, 헌법 개정 전에는 뭐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이야기여서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헌법 개정도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도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대통령도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헌법 개정을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의원님이 보실 때 그러면 헌법 개정은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이게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겠냐, 현실적 가능성을 물어보면 저는
왜냐하면 이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당장 다음 선거에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따지지 이게 무슨 나라나 지역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크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은 사실 매우 낮죠. 근데 이거는 가능성 가지고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이거는 해야지 아직 87년에 그때 만들어 놓은 헌법을 아직까지 개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니 이걸 빨리 개정을 해서 우리 특별자치도 좀 제대로 해야 되고 분권국가도 만들어야 되고 서울만 잘 사는 그런 공화국 문제도 해소해야 되고 요즘 걱정되는 그 인구 문제도 좀 해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